아, 저는요, 이어가 너무 재밌어요. 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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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갑자기 토르 타령이냐고요? 묠리르 북구의 신 중에서 천둥의 신인 토르가 갖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무엇이든 부실 수 있고 강력하죠. 어? 묠리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중에 먹는 치료제 어디까지 왔는지 토르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 묠리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가 있었으니 바로 몰루피라비르라고 한 약입니다.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은 실제로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후보군 물질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머크라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미플루보다 더 효과적이고 중증으로 이완되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의 후보군으로 올리고 드디어 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500명을 목표로 해서 임상이 진행됐는데요. 700여 명씩을 두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군은 몰루피라비르를 실제로 하루에 아침 저녁 두 알씩 네 알 5일 동안 먹게 했고요. 다른 군은 가짜 위약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중증으로 진행되었고 또 회복되었으며 사망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3상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을까요?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임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바로 신청해도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약군 대비 중증 이완율이 14% 7%로 낮았고요. 특히 몰루피라비르군을 복용한 군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중증으로 이완하는 것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항체 주사제라든지 또는 항바이러스 렘데시비르처럼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중증으로 이완되는 시점에서 주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넘어서서 자택에서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 효과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3상에 진행될 때 조기로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신청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크사는 미국 FDA의 사용 긴급 승인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몰루피라비르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세포 안에 침투해서 복제를 시작합니다. 복제를 하면서 세포의 기능을 잃고 또 다른 본인이랑 똑같은 바이러스들이 인근 세포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발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이 삐죽삐죽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발병한 상태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를 먹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복제의 오류를 일으켜서 또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만 사멸해버리는 것이죠. 즉 감염을 했지만 더 이상 다른 세포에 손해를 주지 않고 사라지니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몰루피라비르는 현재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신청을 한 상태로 사용 승인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마 2021년 내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선구매 요청을 한 상태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둥의 신 토르가 사용하는 묠리르에서 이름을 딴 몰루피라비르는 아마도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도 현명히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해서 세포에 복제를 일으키는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감염 질환에도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어서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